자, 가수 임영웅 씨 하고요. 그리고 축구 선수 손흥민 씨와 함께 축구하는 영상이 지금 오늘요. 이렇게 고할래 축구 전문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업로드가 됐는데 오늘 최고의 화제거리는 이 영상이에요. 임영웅과 그리고 손흥민이 함께 뛰는 이 명장면의 영상이 최고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이 뭐냐면요. 축구를 하기 전에 몸을 푸는 모습이고요. 지금 옆에 있는 이분이 고할래 유튜브를 운영하는 CEO예요. 이호 씨라고요.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축구선수 출신인데 이렇게 몸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오늘 최고의 화제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 이 영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이요. 오늘입니다.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올라왔는데 8시간 만에 조회수가요 68만 뷰를 찍고 있어요. 유튜브의 인기 급상승 동영상 부분에서 탑6가 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68만 뷰를 찍고 있다. 댓글이 난리예요. 여기 보이시죠? 16,000개를 넘겼어요. 16,048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두 영웅을 한 군데서 한 영상에서 볼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고할래의 고정 댓글에 보면요. 손흥민 사인 축구하고 임영웅 사인 축구화 한 명씩 해서 두 명의 축구화를 선물을 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2탄이 올라오고요. 16일 일요일에 올라오고 이 추첨은요. 다음 주 7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추첨을 해서 이렇게 손흥민 사인 축구화를 한 명에게 그리고 임영웅 사인 축구화를 한 명에게 이렇게 선물로 준다는 이런 고정 댓글이 있는데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난리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탑을 찍고 있는 두 사람이 두 선수를 한 곳에서 볼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플레이 자체에 빈틈도 없으시고 여유로워 보이면서 빠지지 않는 고난이도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게 손흥민 이야기고요. 그리고 시야 진짜 보는 내내 감탄만 나오네요. 그의 뒤처지지 않는 임영웅 선수의 플레이도 너무 멋집니다. 이번 편은 진짜 역대급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님들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조합입니다. 열심히 뛰는 모든 분을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대한민국을 빛내는 인물 두 명을 한 자리에서 보다니 영광입니다. 두분다 대한민국을 빛내주시는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영원하길 바랍니다. 고할래도 승승장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고요. 우리의 영웅들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우리들의 두 영웅님을 들 감동입니다. 같이 뛰신 분들,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자 댓글을 썼고요. 대한민국을 빛내는 영웅들 항상 응원합니다. 한국을 빛내주신 영웅 두 분을 이렇게 유튜브 축구판에서 고할래서 볼수 있다니 너무 영광이다. 항상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고 있고요. 두 영웅의 만남이 우리에게 또 기쁨,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두 분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16,000개나 달렸고요. 조회수가 68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내는 두 영웅분들. 자, 이렇고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내는 두 영웅을 볼수 있어 영광입니다. 고아래 님도 감사합니다. 두 분의 콜라보 환상입니다. 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렇습니다. 이제 두 사람을 대한민국의 두 영웅을 한 자리에서 한 장면에서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할래가 대박을 쳤어요. 고할래의 구독자가요. 여기 보이시죠? 53만 5천인데 이 축구 경기가 있었던 지난 4일에 52만 1,000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일 이후에 만 11일 만에요. 2만 4천 명의 구독자가 늘어난 거예요. 아, 대단하지 않아요? 이 유튜브 구독자 만 명을 늘리려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고할래도 이미 이제 52만 3명을 갖고 있지만은 51만, 그러니까 51만 100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53만 5천이거든요. 이 이틀 전이죠. 13일에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한다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명호하고 손흥민이 함께 축구를 했다는 소식은 뭐 지난 5일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고할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구독자가 많이 늘었는데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요. 한 8,0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영상을 15일 16일에 업로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얼마입니까? 8,000명이 올랐고 이틀 동안에 14,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대박을 친 겁니다. 고할래도 이렇게 구독자 수도 대박을 쳤고요. 고할래를 홍보하는데도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 최고의 화제의 영상은요. 이렇게 이명훈과 손흥민이 한자리에서 축구 경기를 하는 이 영상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명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이 많이 나와 있네요. 숫자와 관련된 거예요. 이명웅의 유튜브에 구독자가 또 만 명 늘었어요. 153만 명이 됐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고요. 예, 정보에 들어가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조회수도요. 한번 볼까요? 총 조회수도 여기 보이시죠? 21억 뷰를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이명웅 관련해서 반갑고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명웅의 구독자도 만 명 늘었고 총조회수도 21억을 돌파했고 이명웅과 손흥민이 함께 이렇게 축구하는 모습의 고할래 영상이요. 이렇게 유튜브에 인기 급상승 영상 6위를 했고 댓글이 난리가 났고 조회수가 68만 뷰를 찍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세 가수 이명웅 씨하고요. 세계 중 축구 선수 손흥민 씨가 함께 조기 축구해서 축구하는 모습의 영상이 이렇게 고할래 축구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돼서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명웅의 축구 실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영상이었고요. 손흥민도 이렇게 휴식기에 함께 조기 축구에 와서 다른 분들과 축구하는 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이명웅도 아름다웠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두 영웅이 이렇게 함께 한 자리를 본 많은 팬들이나 이런 구독자들이 영광스러워하는 영상이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